2013 프로젝트 힙합 신 뮤직비디오 지금 제가 촬영하고 있는 방은 바로 루프의 방이라고요. 어떤 트라우마에서 계속 벗어나지 못하고 벗어나고 싶은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리더즈 3명이서 이렇게 스페셜하게 이렇게 곡과 뮤비를 내게 됐는데 거기에 바로 이어서 저희 힙합팀이 트라우마라는 곡으로 또 뮤비를 찍게 되었습니다. 혼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제 자신을 더 알리고 많은 사람들이 저 이렇게 좋아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그 노래를 부른다. 그게 내 트라우마다. 약간 그런 내용의 벌스인데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세트장이랑도. 겨우 뱉어낸 내 손은 들키는 바쁜 잊은 듯 내 자신에게 너그러워지기까지가 난 질러라 for 빚이라고 생각이 들어 나에게 주어지는 빛이 넘어지는 무대와 달리 맘속 내가 있는 곳은 한편 남지 I'm in trauma it's by myself fucking trauma 노래 나 부를래 멤버들이 잘 어울리고 발령 이런 거 보여주세요. 트라우마의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 트라우마 그러니까 이미 온 상태여서 그 트라우마를 내가 노래하지 않으면 이 트라우마에서 빠져들 거야. 그래서 이 트라우마를 벗어나겠어. 그래서 난 노래하겠다. 이런 가사를 제가 직접적으로 썼거든요. Yeah, 더 깊고 더 깊게 스스로도 찾지 못하게 이 트라우마의 끝이 어딘지 나조차 몰라 잡아줄 손이 필요해. 그래서 첫 번째 촬영이 개인 컷이랑 단체 컷 잘 끝났고요. 또 다른 곳에 가서 다음 촬영을 무사히 잘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Peace. Peace out. I'm in trauma, it's by myself. Fucking trauma, 노래 나 부를래. 더 잘 하고 처음부터 다른 모습을 보여줘야겠다는 부담감 때문에 뭔가 가사를 써도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수정해 수정해 거듭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제가 특이한 파트를 하게 됐고 처음 하는 파트를 하게 됐고 역시 묶이면 풀기 힘든가 봐. 아, 묶여 있어 버렸네. 너라도 들어와 들어와. Now it's got me sad. Talking trauma. Yeah. 많은 분들께서 자기의 트라우마를 이겨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 노래를 만들기로 같이 의논했고 그리고 같이 잘 맞는 것 같아요. 트라우마 진짜 만드느라 너무너무 멤버들 다 고생했고 잘 완성돼서 뮤직비디오까지 찍고 있네요. 너무너무 기대되는 그런 노래입니다. 틈틈이 하느라 좀 이렇게 오래오래 작업을 하게 된 것 같은데 그래도 네 나름 잘 마무리된 것 같아서 기분이 좋습니다. 콘서트가 끝하기 전, 콘서트 하기 전 그리고 콘서트가 끝나고 난 후에도 작업을 계속 했던 곡이라서 좀 애정도도 솔직히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우리 힙합팀 트라우마 뮤직비디오도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